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빨리 짓고, 도착했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예, 가격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랑 가격도 흐르면서 가격도 싸면서 이제 뭡니까? 성능은 그래도 쓸만한 거. 이 가성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뷰라든가 평점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제품. 요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도착에는 그대로입니다. 뜯어, 안 뜯어봤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뜯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건 제가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먼저, 요거, 하나, 세 종류네. 요거 세 개네요. 요거하고, 이렇게 세첩세 종류입니다, 오늘은. 자, 세 종류인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뭔지. 요거는 이제, 13개 피스가 들어있는 13피스, 뭡니까? 조각칼입니다. 예. 조각칼. 13피스 조각칼. 예. 조각펜이라고 하죠. 조각펜 가기도 하고 조각칼 가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금속 조각칼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분해할 때, 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마이크로 스크래핑 할 때, 미세 이제 스크래핑 할 때, 그때 필요하게 해서 샀는데, 일단 뭐 박스는 아주, 그때 박스는 아주 조잡하네요, 이게. 조잡한데,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도 뭐 그나마, 이걸 많이 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피스가 13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뭐 박스 자체는 보관하는 박스 자체는 아주 뭐 조잡합니다. 조잡한데 아주 미세 스크래핑 할때 예,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찌르뿐네. 피난다. 아침부터 열다가 팍 찌르뿐네요. 아빠라 올 조심해야 되겠네. 일주일이 안 됐네, 지금부터. 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13개, 이거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겠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기, 빼다가, 이거 빼다가 막팍 찔릴 뻔한데, 끝에. 피가 좀 나는데. 잠깐만, 이렇게 자, 그래서, 13피스, 요거는 조각칼, 예? 일단, 박스 자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안에 조각칼 내용물은 뭐 그래도 쓸만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세 조각칼. 아주 미세한 거 이제 스크래핑 할때 그렇게 쓰려고 샀습니다. 근데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빼다가 여기 탁! 약간 싹 찔렸는데 굉장히 아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밤에 야간에 이제 뭐밤 1시나 이렇게 넘을 때 이제 전등 뭡니까 고무줄 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헤드랜턴입니다. 헤드랜턴 충전식 헤드랜턴 예. 18650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가는 헤드랜턴입니다. 제가 1860 배터리는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착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안에 이제, 이런 거, 5핀 충전기네요. 충전기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머리띠,
머리끈 조정하는 거 하나 들어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1860 배터리는 지금 안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예, 요거 빼가지고 요게 나사가 이렇게 있네요. 나사가 세 개 있네요. 나사 열면은, 1860, 요게는 충전 단자가 있네요. 요게. 예, 요게 충전 단자가 여기 숨겨있습니다. 요게. 숨어있고, 요게 머리띠를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예, 머리에 장착해가지고, 예, 사용하는 겁니다. 아, 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요거 이제 조각할 요거는 금속 조각할 요거는 예, 요거 2,0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 할인할 때 쓰는 1,800원이고. 보통 때는 뭐 이 좀 할 때 2,000원 또 팔더라고. 근데 이제 행사할 때는 또 이제 1,800원을 팔고요. 요것도 1,800원입니다. 예, 요것도 1,800원. 예. 제가 1860 배터리는 엄청나게 많이 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자, 이게 뭐, 랜 앞에 전구만 이게 뭐, 안 나가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예. 앞으로 뭐 이거는, 제가 고물 돌 때 이제 이렇게 물에 딱 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이게. 그걸 위해서 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샀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세사 타올. 요거는 제가 시범적으로 하나만 주문해 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극세사 타올인데 세차 타올입니다. 세차 타올. 제가 세차 알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차 알바하는데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나 사봤는데 이게 뭐 이제 써보고 좋으면은 제가 좀 많이 주문하려고. 일단 많이 주문할 필요는 없고 한 개는 시범적으로 뭐 배송비는 모르니까요. 요것도 1,8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도 샀는데, 요 길이가 이제, 몇 cm면, 75cm, 35cm. 예, 요쪽으로는 35cm고, 요쪽 길이는 75cm입니다. 예. 타올이, 극세사 타올, 예, 맞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두껍다든가, 이 결 자체가 뭐 거칠다든가 이러면 차에 기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극세사. 이거 살 때는 초극세사, 차에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성이 좋아야 되고, 예, 두 가지 다 좋아야 됩니다. 예, 한번 사용해보고, 일단 이거는 한번 또 사용해봐야지 결론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보기는 괜찮네요. 보기는 괜찮고,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이런 거는 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괜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손상이 많이 가느냐면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런 박음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차에 기세를 많이 냅니다. 이 박음질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런 데 이제 예, 오세 같은 경우에는 낙엽지 끄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고 보면 봄 같은 경우에는 황사 같은 거, 황사는 굵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이 박히면은 잘 안 빠집니다. 예, 세척을 해도 잘 안 빠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할 때 주의 있게 좀 틀어가면서 하니까 안에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를 닦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 안에 뭐 예를 들어 낙엽지 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나 밖에 있으면은 차에 쫙쫙 끼서 다니면서 세차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좋으면은 여러 장 구매를 할 예정으로 한번 구매를 해 본 겁니다. 시간적으로 뭐 1,800원 하니까 부담이 없이. 그래서 요거 도합해서 6,000원도 안 되죠. 5,400원. 5,400원에서 배송비 무료.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아주 가성비 있는 면에서는 뭐, 그냥 뭐, 심심풀이로 그냥 사봐도 5,400원 같으면은, 그냥 뭐 몇 번 사용하고 버려도 그냥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뭐, 하나 사놓으면은,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이게 뭐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 랜턴만 고장 안 나면은, 앞에 전구만 고장 안 난다고 하면은, 1860 배터리는 제가 분해하면서 많이 출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세차 타올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으면은, 이게 뭐, 안 떨어진 이상은, 제가 사용해본 경험에 비춰 보면은, 1년 정도 사용해도 무리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1,800원 주고 1년 정도 사용한다면은, 본전 뽑고도 남죠. 자, 오늘 세 점 요렇게 한번 또
도착했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기한테 꼭 필요하다 싶으면 구입하셔도 뭐 그건 배송비가 없으니까요. 배송비가 없이 뭐 다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높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예. 중국 제품이라고 뭐 이렇게 좀 조잡하긴 조잡합니다. 사실 이런 뭐 박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볼품 없고요. 예,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그냥 뭐 비싼 거 사니 그냥 한번 써본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은 무리 없습니다. 이게 다 5,400원이에요 계속 뭐 배송비 포함해서 우리 생각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뭐 소개시켜드릴 물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종종.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